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쉬운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 제시카입니다. 네, 오늘은 9강인데요. 지난 시간 8강에서는 저희가 직업을 묻고 대파는 표현도 배웠고요. 이제 단수 명사로서 직업 명사들을 몇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직업 묻고 대답하는 표현들을 배워볼 건데, 대신에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 주어들을 사용하고요. 이제 주어도 복수 주어들 있죠. 우리는, 너희는, 그들은. 이러한 복수 주어들과 함께 자인 동사 활용해서 우리들은 어떤 직업들이다, 너희들은 어떤 직업들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회사원들이야. Wir sind Angestellte. 네, Angestellte가 바로 회사원들 복수가 네.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묻는 표현은요, 지난 시간하고 똑같지만요, was를 제일 먼저 쓰시고요, sein 동사를 쓰시고, 주어, 복수 주어를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von Beruf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을 가볼게요. 2번에서 직업 말할 때 복수형일 경우에는 주어, 복수 주어 쓰시고 sind나 seid 동사 쓰신 다음에 직업 명사의 복수형으로 바꿔서 써줘야 되겠죠. 그럼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복수 명사라고 하면요, 독일어의 복수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복수가 여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명사는 이렇게 복수를 만든다. 어떤 명사는 저런 식으로 복수를 만든다. 다 이제 명사마다 복수를 만든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직업 명사들의 복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 얘네들의 복수는 그냥 얘네들이구나.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묻고 답하는 거니까요. 너희의 직업은 무엇이냐? 우리는 뭐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일단 들어보세요. 네, 너희의 직업은 무엇이냐? Was seid ihr vom Beruf? Wir sind Studenten. 네, 우리가 Student라는 명사를 배웠는데요. 남학생, 남자였고요. 단수였다면 이렇게 an을 붙이면서 남자 대학생들이 되었구나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sind Sie von Beruf? Sie sind Studentinnen. 네, 여대생 하면 우리 Student, en을 붙여줬었는데, 여자 대학생을 만들 때 그냥 an도 아니고 nen, nen을 붙여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당신들의 직업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Was sind Sie von Beruf? Wir sind Schüler. 요거 보니까 우리 남자 학생이 슐라였는데 그대로 가네요. 네. 이렇게 복수가 단수랑 똑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직업을 물어보도록 하죠. Was seid ihr von Beruf? Wir sind Schülerinnen. 그런데 요 여학생일 때 I N이었는데 또 N을 붙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발견하셨죠? 어떤 명사, 직업 명사나 신부 명사의 여성형을 만들 때는 in을 붙여줬었어요. 걔네들만 가지고 여자들을 만들 때는 복수를 만들 때 nen을 붙여주면 뭐뭐뭐 있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성 명사의 복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Was sind Sie von Beruf? Sie sind Lehrer. 이것도 우리 남자 선생님이 그냥 레이가였는데 똑같아요. 여자, 남자 선생님들 해도, 남자 교사들 하더라도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구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까 슐러라는 명사도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에에아로 끝나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남성이면서, 보통 에에아로 끝나면 남성이 많은데, 남성이면서 이제 에에아로 끝났을 때는 이제 단수랑 복수가 똑같은 경우가 많구나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직업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Was sind Sie von Beruf? Wir sind Lehrerinnen. 네, 이것도 하실 수 있겠죠? Lehrerin이 여자 선생님이었다면 NAN을 붙이면서 여자 선생님들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직업도 물어볼게요. Was seid ihr von Beruf? Wir sind Hausmänner. 네, 요거는 좀 특이한 모양을 하고 네. 있습니다. 남자라는 단어는 많이 있었는데, 요거를 복수로 만들 때 요거에다가 umlaut를 붙이고 에아까지 붙이면 조금 특이한 복수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의 복수는 mena, 하우스만 아니고 이제 하우스미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냐? Was sind sie von Beruf? Sie sind Hausfrauen. 네, 요것도 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죠. 이제 Hausfrau가 단수였고요. en을 붙여서 복수가 되었습니다. 미리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 명사의 경우 n 또는 en을 붙이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Frau는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다 n만 붙이면 Frauen 이렇게 되니까 Frau N이 복수가 되었고요. 당신들의 직업을 물어볼게요. Was sind Sie von Beruf?
Wir sind Ärzte. 네,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남자 의사가 뭐였냐면은 아츠트였는데요. 그것의 복수형이 umlaut도 붙이고 a도 붙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직업을 살펴보죠. Was seid ihr von Beruf? Wir sind Ärztinnen. 네, 요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Ärztin이 바로 여자 의사였고요. 여자 의사들 모아놓으면 nen 붙여주시면 됐었죠. 그 다음에 그들의 직업을 살펴보겠습니다. Was sind sie von Beruf? Sie sind Angestellte. 네, 요게 이제 제목에 나왔었던 거 Angestellte였는데요. 남자 회사원들 해도 Angestellte고요. 여기 보니까 여자 회사원도 Angestellte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물어볼게요. Was sind Sie von Beruf? Wir sind Angestellte. 네, 그래서 이 회사원, 직원이라는 단어는 복수를 만들 때 남자도 여자도 복수명사가 똑같이 생겼구나. Angestellte 똑같이 생겼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복습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직업을 묻고 답하는 거 복수 주어에 맞게 sein 동사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는 거죠. 주어가 via, 그들 sie, 당신 sie일 때는 다 sind였고 네. 너희들이라는 주어 ihr랑 만났을 때만 seid로 변하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이제 빈칸을 채워놓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의 직업은 무엇이니를 알맞게 빈칸을 채워볼게요. 뭐 쉬운 것부터 해보자면 맨 뒤에 들어가야 될 말이 von Beruf. Beruf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을 세 번째 자리에 넣어야 돼요. 의문사, 동사, 주어 순서로 의문문 만들기 때문에 주어는 너희들이고요. 이어에 맞는 네, 자인 동사는 seid. seid이죠. 드라고 쓰고 트라고 읽는다. 네. 네. 너희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Was seid ihr von Beruf? 네. 2번 볼게요. 당신들의 직업은 쉬운 것부터 해보자면 Beruf 써보고요. 당신들 해도 sie. 대문자. 네, 대문자 꼭 써주시고요. 그거에 맞는 sein 동사는 sind. sind였죠. 이어 때만 복수 주어는 sind고 나머지는 sind였습니다. 당신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Was sind sie von Beruf? 네, 우리는이 독일어로는 wir. wir였고요. 이다 나와 있고 남학생들이 뭐였나요? Schüler. 네, Schüler였습니다. 단수도 Schüler, 복수도 Schüler였죠. 우리는 남학생들이야. Wir sind Schüler. 네, 4번 해볼게요. 그들은 이다는 나와 있어요. 남자 대학생이라고 하면 Studenten. 네, Studenten 복수는 N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그들은 남자 대학생들이야. Sie sind Studenten. 네, 5번 가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다. Sie sind이고요. 여자 의사 단수는 Ärztin. Ärztin이었는데 여기다가 nen 붙여야지 복수가 되는 거죠. 당신들은 여자 의사들입니다. Sie sind Ärztinnen. 네, 6번 해볼게요. 그들의 직업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들은 독일어로 sie. 사인 동사는 sind. 그들의 직업 무엇입니까? Was sind sie von Beruf? 네, 7번은 이제 복수명사를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남자 주부들, Hausmann이 복수로 어떻게 됐었죠? Hausmänner. 네, Hausmänner 이렇게 됐었었죠. 만의 복수가 Männer라는 거. 우리는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만 단수를 해보자면 Schülerin. Schülerin이었는데 여기다가 nen 붙이시면 되겠죠? 우리는 여학생들이다. Wir sind Schülerinnen. 네, 9번 해보겠습니다. 여자 교사만 하면 Professorin 아니면 여기 Lehrerin. 네, Lehrerin에다가 nen. nen. 우리는 여자 교사들이다. Wir sind Lehrerinnen. 네, 10번 볼게요. 회사원이 뭐였죠? Angestellte. 네, 근데 이제 남자 회사원이나 여자 회사원이 똑같이 Angestellte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맞춰보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단어들, 이제 복수명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복수명사들을 잘 연습하시라고 네,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테니까 한번 잘 따라서 읽어보세요. 네, 남자 교수들, Professoren. 여자 교수들, Professorinnen. 남자 공무원들, Beamte. 여자 공무원들, Beamtinnen. 남자 엔지니어들, Ingenieure.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잘 해보세요. 그리고 여자 엔지니어들, Ingenieurinnen. 남자 요리사들, Köche. 여자 요리사들, Köchinnen. 남자 음악가들, Musiker. 여자 음악가들, Musikerinnen.
네, 잘 따라 읽어보셨죠? 그럼 바로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르는 이다, 여자 교수들 위에 나와 있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다는 Wir sind 네, 여자 교수들은 Professorinnen. 네, Professorinnen. 너무 길어서 이제 첫 글자만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다. Wir sind 남자 의사들은 뭐였죠? Ärzte. 에아츠테. 아까 배웠던 거죠? 그 네, 다음. 띠로 하나 줘볼까 해봅시다. Wir sind 죄송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에아츠테. 완전 잘못 썼네요. 네. 13번. 그들은 여자 엔지니어들이다. Sie sind Isn't Ingenieurinnen. 또 어느 순간 또 쓰고 있어. 네. 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네. 네, 이게 어려운 뭐 단어.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우니까 한번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당신들은이다. Sie sind Sind 여자 요리사들은 뭐였죠? Köchinnen. 네, Küchen에다가 는이었고요. 우리는 남자 교수들입니다. Wir sind Wir sind, Professoren. 네, 프로페서는, 네. 그들은 남자 엔지니어들이다. Sie sind Sind, Ingenieure. 엔지니어가 되고요. 17번, 그들은 여자 음악가들이다. Sie sind 네, 여자 음악가들. Musikerinnen. 무지카르는 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18번, 우리는 남자 음악가들이다. Wir sind Wir sind Musiker. 무지커, 무지커의 복수도 무지커네요. 그들은 남자 요리사들입니다. Sie sind Sie sind Köche. Köche 이렇게 썼었고요. 그들은 여자 공무원들이다. Sie sind Beamtinnen. 네, Beamtinnen 네, 그들은 남자 주부들이다. Sie sind Hausmänner. Sie sind Hausmänner였고요. 그들은 여자 회사원들이다. Sie sind Angestellte. 네, Angestellte 똑같이 생겼었고요. 너희들은 여자 주부들이다. Ihr seid Hausfrauen. 너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느낌이에요. Ihr seid. 얘만 seid. 나머진 다 sind인 거 아시죠? 여자 주부들은 Hausfrauen이었습니다. 너희는 남자 음악가들이야. Ihr seid Musiker. Ihr seid Musiker였고요. 너희들은 남자 요리사들이다. Ihr seid Köche. Ihr seid Küche. 네. 당신들은 여자 대학생들입니다. 지 sind 스튜덴티넨. 네. Sie sind Studentinnen이었고요. 그들은 남자 교사들이다. 지 sind 레어. 네. Sie sind Lehrer의 복수 그대로 Lehrer. 당신들은 여자 선생님들이다. 지 sind 레어르는. 네, 레가르는이었고요. 너희들은 엔지니어들이다. Ihr seid Ingenieurinnen, 네. Ingenieure. 네. 그다음에 그들은 남학생들이다. Sie sind Schüler. Sie sind Schüler.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데 너희들은 엔지니어들이다 했는데 여자만 섞어 놓으면 또 엔지니어르는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남자나 보통을 얘기할 때는 엔지니어만 해도 네, 되지만 맞아요. 정말 여자만 있다. 그러면 엔지니어르는 엔지니어링은.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업을 묻는 표현과 함께 복수조어와 사인 동사도 복습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복수 직업 명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0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츄스! Cheers!